옛날 한 옛날에 충청북도 청주시 어느 마을에 골든 리트리버처럼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안유진. 어린 시절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유진이는 언니와 함께 음악방송을 보면서 소녀시대의 지를 따라 추고 자신이 춤추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찍어줘 라고 부탁해 동영상도 촬영하던 아이였어요. 언제나 밝은 에너지가 넘쳤던 유진이는 학교를 다니며 반장도 많이 해보고 토론대회 같은 곳에도 많이 나가는 똑부러진 성격을 가진 어린이였어요. 운동도 잘하고 승부욕까지 있던 유진이는 줄넘기를 엄청 잘하는 친구를 이겨보고 싶어서 줄넘기 동아리에 들어가기도 했죠. 결국 최고 100개 연속으로 2단 뛰기를 성공했을 정도로 한다면 하는 노력파였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친절하게 잘해주신 기억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장래희망으로 꿈꾸기도 하고 첫 해외여행에서 승무원분들이 너무 멋있어서 승무원이 되고 싶기도 했던 꿈도 많고 평범한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의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서울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싶었던 유진이는 연말 시상식을 가기 위해 티켓팅을 했죠. 우리들처럼 포도알을 잡기 위해 새로 고침을 연타하여 티켓팅에 성공한 유진. 운 좋게도 스탠딩 앞자리를 잡게 되어 친구와 함께 들뜬 기분으로 연말 시상식을 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즐겁게 무대를 즐기다가 엄청난 불꽃 소리에 뒤를 보게 되었는데 뒤로 펼쳐진 장면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터지는 불꽃들도 너무 예쁘고 팬들의 응원 소리는 유진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가수들이 상 받을 때 팬들이 울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까지 유진이에겐 너무나도 예쁘고 멋진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진이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아이돌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꿈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이는 바로 어머니에게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어머니는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선언이었죠. 그렇지만 반대하시지는 않았어요. 일단 한번 해보라고 해주셨답니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다른 꿈을 꿀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머니의 허락도 받은 유진이는 아이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오디션의 종류를 하나도 몰랐었지만 이메일 오디션이 유진이의 눈에 딱 띄었죠. 지금 당장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평소 친구들이 유진이가 노래를 잘한다고 수업시간에 노래도 시켰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던 유진이는 바로 무반주로 노래를 녹음했어요. 잘 못 찍는 셀카도 찍고 전신샷과 반전신샷도 찍어서 이메일 오디션에 지원했죠. 그리고 당연히 유진이는 1차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진이의 어머니는 1차는 운이겠지, 다른 지원자도 많은데 설마 뽑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며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함께 서울로 가주셨어요. 그런데 웬걸? 오디션장에는 지원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유진이만을 위한 오디션이었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보고 카메라 테스트도 받은 유진이는 2차 대면 오디션에서 긴장하지 않고 날아다녔어요. 와, 이게 연예인이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 후 스타쉽에서 연락을 받고 유진이는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어머니가 반대하실까봐 걱정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래, 잘해봐라 하며 응원해주셨답니다. 스타쉽에서는 유진이의 끼와 재능을 묵혀둘 생각이 없었어요. 입사 한 달 만에 백현, 소유의 듀엣곡 비가와에 출연시키더니 유승우산들의 오빠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시켰죠. 그뿐만 아니라 광고도 찍게 되었어요. 아스트로의 은우와 클리어틴 광고에 출연하며 첫 광고를 찍더니 20대 새내기 역할로 아큐브랜즈 광고도 찍었답니다. 아큐브 광고는 유진이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는 터닝포인트 같은 광고였어요. 중학생답지 않은 성숙한 기럭지와 외모, 트레이닝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끼 때문에 유진이는 연습생으로 입사하자마자 많은 곳에 출연하며 자신의 얼굴을 알리게 되었답니다. 뮤직비디오도 찍고 백댄서로도 무대에 올라가던 유진이는 얼마 뒤에 들어온 지금보다 조금 작고 어린아이 같았던 원영이와 아이돌 데뷔를 위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2018년 프로듀스 48에 참가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죠. 좋아하던 프로그램이었고 아이돌이 될 기회다 라고 생각한 유진이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더 어린 원영이와 함께 혹독한 서바이벌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유진이의 첫 등장은 참가자들에게도 국민 프로듀서에게도 충격적이었어요. 아큐브 광고에도 출연했던 경력 때문에
저렇게 인지도 높은 친구도 출전했구나 라고 첫 충격을 주더니 아직 16살밖에 안 된 어린 친구라는 것에 한 번 더 충격을 주었죠. 그러나 나이와는 다르게 성숙한 기럭지와 외모 그리고 안정적인 실력으로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마음을 빼앗으며 단번에 높은 등수를 차지할 수 있었답니다. 너무너무너무 무대로 나이다운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고 쏘리 낫쏘리 무대에서 압도적인 피지컬로 성숙한 모습도 보여주며 모든 국부들에게 유진이를 각인시켰어요. 그러나 중반부터 악의적인 악플과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이 유진이를 점점 힘들게 만들었어요. 중3이란 어린 나이에 그런 말들을 견뎌내기엔 힘이 들었죠. 그래서 유진이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유진이의 곁에는 좋은 동료들이 함께했어요. 유진이는 같이 오디션을 보는 연습생들을 라이벌로 대하지 않고 모두 같은 꿈을 꾸는 동료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래서 준비 시간이 적어 자는 시간도 줄이며 연습할 때 힘들어서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많았는데 같이 노력하는 동료들과 함께 힘든 점들을 공유하며 그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끝까지 동료들과 함께 노력한 유진이는 결국 아이즈원의 모두에게 힘을 전해주는 비타민 같은 활력소 안유진으로 데뷔하게 되었답니다. 꽃사슴처럼 큰 눈망울과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그리고 큰 키를 가진 슈퍼댕댕이 안유진 데뷔 후에도 우월한 기럭지로 아름답고 힘있는 춤선과 광고 모델 출신다운 성숙한 표정 연기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노래도 프로듀스 48 때부터 많은 작곡가들에게 호평을 받을 만큼 안정적이고 청량한 예쁜 음색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히 라이언 전 작곡가는 한국판 자넷 잭슨이라고 표현하며 엄청난 극찬을 커뮤니티에 올려주었죠. 하지만 무대만 내려오면 비글미 넘쳐흐르는 장난꾸러기랍니다. 큰 강아지들처럼 항상 기운이 넘쳐흘러 뽈뽈거리며 돌아다니는 게 취미. 사람도 좋아해서 언제나 멤버들과 붙어있는 애교쟁이인데 언니들을 놀리는 게 가장 재밌고 아직 커피와 채소의 맛을 모르는 영락없는 18살 안유딩이랍니다. 말도 너무 잘해서 아이즈원의 공식 마이크를 맡고 있는 콩알공주. 멤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멤버들이 콘서트 멘트를 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우리 유킹이는 아이즈원 멤버들 그리고 위즈원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최근 아이즈원 활동 연장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는데 모든 위즈원들의 바람처럼 소속사들의 원만한 합의로 꼭 연장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자동심장 충격기 유진이의 TMI와 두라미들이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And I love you 3000